자, 지금 현재 보이는 이제 포토샵, 현재 이미지를 제가 마스크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놨습니다. 네, 닫아볼게요. 왜요? 뭐, 나중에 수정할 일 있으면, 예, 일단 포토샵 파일을 꼭 저장하시고요. 세이브 후에 컨트롤 W 눌러봤습니다. 이거는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닫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내 컴퓨터 탐색기에서, 해당된 노트북 하나를 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보, 노트북 안 사도 돼. 이런 광고 많이 나오대. 노트북 하나 받았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연스러운 그 무언가를 합성 작업을 하고 싶어요. 물론 모양은 되게 단순한데, 여기 자유변형. 컨트롤 T라고 하는 프리 트랜스폼을 좀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 무슨 작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가져오는 메뉴가 있어요. 가져오는 메뉴는 임포트. 그리고 뭐, 복잡한 애들이 무지 많아요. 복잡한 애들이 무지 많은데, 그냥, 준비가 돼 있는 특정한 화일이 있어요. 특정한 화일이 있다면은, 예, 제가 여기 있는 포토샵 원본 하나를 그냥 원래, 따로 띄워야 될 텐데, 이렇게 화면 속에 던지는 것만으로 이미지를, 갖고 와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X자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거 왜 갖고 온 거야? 이게 포토샵 원본이래. 그래? Alt Shift 키를 누르면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볼게요. 엔터. 포토샵에, 현재 내가 작업하는 포토샵 문서에 내 거가 아닌 다른 애를 가져다가 이렇게 던지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처럼. 그래요? 근데 JPG나 이런 것도 역시 화면에다 던지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이런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자면 똑똑한 개체? 뭐 이런 뜻인데 연결돼서 보여주고 있는 특정한 따로 있는 애예요. 인격체가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야, 왜 나를 불렀어?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 뭐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거 알았으니까 한번 뭐 하려고 해? 이 모니터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네가 보여줘 봐.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맞아야 돼요. 세로 이미지에다가 세로에다가 만약에 처리한다면은 얘는 이 이미지는 좀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어요. 높이 막 너비를 막 찌그러뜨리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제일 처음에 가져온 것처럼 이런 표시가 나타나죠. 일정한 비율로 뭐 이런 건 여러분 방금 Shift 키를 누르면서 저는 Alt는 요번에 안 눌렀어요. 한쪽 축으로 좀 줄이고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 고려를 한번 해보고요. 약간 이렇게 돌려볼게요. 거진 맞는다. 그치. 근데 저 각이 틀려. 각이 틀려. 그치. 자, 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저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됐어? 여기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해야 돼. 어디 저 검색창 밑에 아니 화면 꽉 차게 할까? 아니 딱 보니까 저는 검색창이 아이씨 저 모서리 맞추자. 그래야지 딱딱 맞겠다. 아 그렇지.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 컨트롤 누르면서 그렇지 됐냐? 봐봐 그렇지 이렇게 모니터 속에 있는 거 아무리 사진 잘 찍어도 소명이 안 나타나요. 좀 뿌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쇼핑몰 여러분 뭐 웹사이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샵뭐 그런 데 가서 보시게 되면 화면 속에 있는 거는 실제는 아니야. 약간은 뭐 뿌옇게 보이고 우리 모니터는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거는 그렇게 직접 촬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터 키를 쳐볼게요. 엔터. 어때요? 괜찮네. 괜찮지? 그런데 옆에 무슨 광고 문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내 피부는 건조하다. 아니면 건조한 피부라고 하는 영어 단어. 영어가 들어가야지 조금 폼이 납니다. 건조한 피부. 그 다음에 어떤, 뭐지? 화장품 브랜드가 쫙 들어간다면 아주 멋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쯤 되셨으면 이제 저장하셔야 됩니다. Save. 가져온 걸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세요. 목업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목업 연습. 글쎄요. 앞으로 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 포토샵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장은 했겠다. 이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됐겠다. 왜 저기 이미지를 가져올 때부터 여기 그런 걸 가져왔어야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는요, 이제 원본인 그 무언가가 있으면, 원본이 무언가가 있으면 요거를 더블 클릭. 이 아이콘 표시, 이 아이콘 표시, 이 안에 와 있는 그 무언가,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나 불렀어요? 이건 옆에다 이렇게 새로 열립니다. 자, 그러면 옆에 탭이 생기죠? 옆에 탭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 닫아도 이 관련성 있는 이 레이어는 여러분 혹시 이 레이어는 너무 클 필요는 없는데 레이어스의 옵션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레이어스 오른쪽 끝에 보면 줄 4개 보이죠? 더 있다. 뭐라는 뜻입니다. 레이어 만들기. 예, 이런 것도 여기 단축키가 숨겨져 있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레이어 잠그기가 컨트롤 슬래시인가 봐. 클리핑 마스크도 막 보이고요. 그냥 지나가고. 패널 옵션. 패널 옵션스가 있어요. 패널 옵션에 너무 화면이 작다. 나는 좀 크게 보고 하려나. 나는 와이드한 느낌으로 보고 싶다. 이걸 체크하시면 좀 크게 보이고, 이거는 너무 많을 때 글씨로만 보여요. 이건 되게 작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옵션을 눌러서 요거를 어떻게 볼지,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지? 예, 요 옵션을 보시고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맨 밑에 패널 옵션에 나는 이거 하려는다. 난 글씨 갖고만 하고 있어. 난 글씨로만 만족해. 예? 이게 뭐지? 너무 레이어가 많을 때, 특히 이 포토샵에서는 이름에 좀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판넬 옵션이라고 보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이건 너무 크고, 여러분 그래픽이나 모션 작업할 때는 이큰 그림이 좀 보기가 좀 좋아요. 그냥 보통 때는 요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건 연결돼서 보여지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탭이 꺼내져서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윈도우에 보시면 어레인지에 이건 이제 무슨 옵션들을 건든 건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은 옵션이 무지 많아요. 설정이 있죠. 컨트롤 K 안에 설정이 무지 많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요걸 눌러주면 애들이 그냥 옆으로 그냥 와갑니다. 와갑니다. 에, 뭐였죠? 윈도우 어레인지에 컨솔리데이트 올뭐 탭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탭 이거 누르면 옆에 탭탭 탭 이렇게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맞아요. 이 옆에 탭이 생겼다 이거야. 그냥 야 호출하듯이 야야야 이건 또 외부께 또이 안에 또 있네요. 자, 이제 본 화일을 좀 닫은 거네요. 이런 애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애들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왜? 이렇게 따로 뜹니다. 별도 창에 뜨는 것처럼. 아유, 복잡하다. 자, 칸 안에 칸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막 복잡하죠? 주된 창을 하나 닫아버렸네요. 오픈 리센트. 최근에 제가 이거 하다가 모르고 닫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야? 제가 주인이고요. 얘를 불러온 거예요. 아, 그래. 자, 어쨌든 녀석 자리 가보게 되면 여기 뭘 써달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노트북 속에 있는 그림일 뿐인데 그냥 그림이 아니라 스마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 찾아가셔가지고요. 일단은 여기다가 글씨를 로엠 입스물 하면 클릭을 해서 로엠 입스물 그냥 표기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저거 보시면서 쭉 일단 저 느낌이 더 좋으시다면 일단 임시로 저렇게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임시로 보여지고 있는 글이죠. 글 컨트롤 T 컨트롤 R을 잘못 눌렀네요. 로임 입슴. 어, 예. 영어가 저 뭔 뜻입니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글씨 쓰기에 미리 글씨가 써서 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라고 합니다. 아니 저기 따로 써야지. 어, 쏘리. 요만큼을 오려서 백스페이스가 밑에 깜빡깜빡 거리죠? 그만하고 난 여기다 쓸란다 해도 되고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하나는 크고 작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실 때는 한 줄로 밑에 엔터 쳐서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좀 편해요. 야, 어디 봐봐. 어, 내 마음대로 표기하는데. 어, 이게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 처리는 좀 힘든 거 아시죠? 줄 처리는 좀 힘듭니다. 예. 예, 얼굴을 가리면 좀 그렇다. 자. 예, 일단은, 예, 요 정도까지만 한번 글씨를 입력해 보겠고요. 어디다 놓아야 될지. 예, 자, 좋아요. 엔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통 영어로 이렇게 써 있으면 조금 있어 보이죠.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줄여 볼게요. 밀듯이 줄이거나, 여러분 보면서 밀듯이 줄이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은 이게 더 보기가 좋아요. 예, 뭐라고 써 있는지 알겠지? 알겠어요. 시라고 하기도 하는 찍고 이게 문단의 모양을 잡는 방법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예, 좋아요.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는 컨트롤 S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좋아요. 여백을 고려해서 딱딱 그렇지.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떨까? 예, 잘려 보이지 않아요? 불어대는 건 아닌데 약간의 여백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은 여백 이야기할 때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상하좌우에 내가 원하는 특정한 여백 임시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프트 누르면서 한 90픽셀 정도 99? 100? 90픽셀 오케이. 이렇게 임의로 범위를 정해도 되고 요거 누른 다음에 셀렉트 여기 특히 네모난 선택 도구죠. 옵션 중에 고정된 크기를 적용하시는 분도 있죠. 90에 90으로 합시다. 90 탭 90 그렇죠. 어딜 찍으나 90에 90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작업할 때마다 영상이든 뭐든 우리가 만드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는 여백이 꼭 있어야 돼요. 컨트롤 R 맞다. 컨트롤 R 눌렀다. 여기 이걸 세이프 마진이라고 부르고 워드 프로세서도 기본이 있죠. 찍고 이쪽 밑으로 끌어내리면 얘만 맞춰주면 왼쪽 모서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특히 아래 위와 아래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 가이드라인이 딱 생기면서 이 뭔가 그쵸 줄자를 대고 그 부분을 좀 피해서 이제 셀렉트는 그만했으니까 컨트롤 D 자 이와 이 둘은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다. 그쵸 묶어주는 거는 아까 단축키가 좀 나왔던 것 같네요.
여기 안 나오나? 링크. 링크인데 단축키가 없네요. 링크는 이거죠. 요거 누르면 움직일 때 따로따로 작업하다가도 링크를 걸어주면 이게 한번 누르면 좀 풀리고 그래서요. 자, 녀석들끼리 사슬에 끌린 것처럼 모여서 하나인 것처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작업할 때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컨트롤 T,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줄이기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 문단은 더블 클릭해주면 문단 트리 이렇게 보여요. 트리 보여서 이거는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문단 트를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딱 좋아. 자, 이게 문단이라는 건 우로정렬, 좌로정렬, 중앙정렬 이런 거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누르셔도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세이브 한번 해봤습니다. 컨트롤 S. 자, 괜찮죠? 하면서 잠깐만요.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세이브 한 다음에 우리 모검 연습하는 데 가볼게요. 왜 바뀌어 있지? 연결된 애라. 아, 내 바꿨어 방금 전에. 그 저기 어저 뭐야 모니터 위치 좀 바꾼 거야. 그림 위치 바꾼 거야.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런 걸 다이나믹 링크라고 해요. 닫아 놨는데 연결되는 애들이 이 스마트 오브젝트인 경우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뜨고, 아, 여기는 좀 위에 있는 얘만은 컬러를 좀 다르게, 아니면 입슴 자체는 불투명도를 오파서티 한 50? 네. 어때요? 표시 안 났나다. 30? 우옇게 보이는데 투명도가 있는 거죠? 네. 오, 예. 이건 회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맞는데 이 글자는 오버레이. 오버레이가 뭐예요? 노말 말고 오버레이라고 있는데 오버레이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올렸을 때 약간 밑에가 투영돼 보이면서도 하얗게 보이죠? 이걸 오버레이 효과라고 해요. 오버레이 블렌드 모드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투명한 게 아니에요. 저런 표현 저는 좀 즐겨 쓰는 표현이니까 로엠은 오버레이, 아래는 투명도 한 30, 50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뭐 틀려진 것 같지 않은데 시원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해서 광고판에 내용이 바뀐 것처럼 컨트롤 T 크기를 줄이던가 문단은 더블 클릭하면 문단 틀을 옆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저 작동하는 것 없다마다 틀려요. 크기를 줄일 때는 자, 이건 제가 엔터를 쳤나 봅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한국어가 더 예쁜데 이거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프로 이렇게 겹쳐 볼게요. 이런 거는 원래 좋진 않은데. 자, 세이브. 컨트롤 W. 진짜 바뀐 거로 나타났죠? 이 연관성 있는 각자의 파일들을 스마트 오브젝트 이렇게 활용해서 목업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연결된 애들을 조금 바꿔놨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꿔놓은 그 느낌에 맞게 연결된 파일들이 화면에서는 예, 세이브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바뀌어 있죠? 예, 스마트 오브젝트 개념 잘 보시고요. 요번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좀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글씨는 좀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외부 파일이 아니라 내부에다가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인데, 자,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맞춤 보기 보겠고요.
여기 쉐이프 툴을 이용해 볼게요. 쉐이프. 자, 네모난 선택 도구가 아니죠. 이거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 주는 도구죠. 그리고 맨 위에 쉐이프라는 거꼭 체크하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컬러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색깔을 채워주는 필 컬러 안에 채워지는 거, 외곽의 선, 이런, 이거는 포토샵 속에 들어가 있는 벡터 드로잉의 예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해주죠. 필 컬러 뭐 하지? 색깔을 뭘 고를까? 막 고를까 하다가 여기? 아니면 여기서 색깔을 하나 골라볼게요. 이거 누르면 컬러 피커가 뜨면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빨간 색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은 없어야지. 선이 있는 분들은 선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 선 테두리입니다. 어느 정도 그려봐야지 알아요. 그려보지 않는데, 자 한번 여기 제가 여기다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흔하게 보는, 아니 가까이 보자면 파워포인트에도 선 색깔 안에 채워지는 색깔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보는 벡터 구조의 대부분의 선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모서리를 이렇게 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데 보통 딱딱한 걸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아, 선 빼자. 선 뺄까? 그래, 선 빼자. 보통 요거 이 자리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없는 걸로 합시다. 빨갛게 그것만 딱 떠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이제 크기를 좀 고려해 봤어요. 크기를 고려해 봤는데 이거는 에피소드 1 아니면 1탄, 1탄, 2탄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연재를 하고 싶은데, 아, 이 구석에 집어넣고 약간 돌려놓은 형태로 이런 구조 있죠. 요렇게 대각선 형태로 그렇게 만약에 쓰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컨트롤 T로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려놓은 뭐 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얘가 아니라도 괜찮은데 어떤 대상이든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예?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마우스 오른쪽 보면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우리말로 하자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난 변환했으면 좋겠다. 얘가 그냥 일반이 아니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아이콘 때문에 헷갈리신다면은 일반 아이콘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해볼게요. 이 벡터이기 때문에 레스터라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처럼 보이죠? 네모나게 범위 정한 다음에 색깔 칠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 것처럼 보여. 뭐라고 할까 여기다. 뭐 바, 뭐 아니면 뭐 타이틀 바,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벡터이냐 레스터냐 이런 차이인데요. 컨트롤 Z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이라 레스터라이즈. 여기 레스터라고 써 있죠. 레스터라는 말은 벡터의 반대야. 벡터는 선과 안에 채워지는 색깔이 명확한 애들을 벡터라고 해. 파워포인트의 모양, 글씨 이런 애들 벡터고요. 레스터는 다른 말로는 비트맵 이미지라고도 흔히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걸 누르면 일반 레이어가 된다. 얘도 상관없어요. 모양을 좀 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타이틀 바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컨버터 투 스마트 오브젝트 일단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처럼 얘는 외부에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 이건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거 왜 만들었냐? 아, 그냥 더블클릭이나 한번 해봐. 예, 스마트 오브젝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저 아이콘, 저 버튼을 더블클릭해 주십시오. 응? 넌 뭐요? 아, 이게 탭이 막 이렇게 떠가지고요. 이 옵션을 누가 이렇게 건든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스마트 오브젝트요. 옆에 떠 있잖아. 여기 봐봐. 응? 아무도 없잖아. 너밖에 없는겨. 타이틀 바 그대로지. 예.
이거는 제가 써본 바로는 어도비 프로그램에는 저런 그 이렇게 유기적인 다이나믹 링크라고 해요. 서로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기능이 좀 있어요. 오, 여기다가 에피소드 1 어때? 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여러분 미니 시리즈 아시죠? 에피소드 1, 뭐 에피소드 2. 예. 아, 저런 느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 세이브 해야지. 아니면 1편. 뭐 이렇게 쓴다거나. 에피소드 1 중에, 그 중에, 그쵸. 첫 번째 편에 1화. 이런 느낌? 세이브는 했니? 세이브 했습니다. 세이브 했으면 잘좀 맞춰봐봐. 아니, 뭐, 내가 뭔데? 파일이 이상해요. 포토샵 PSD인데 얘는 PSB입니다. 포토샵 스마트 오브젝트의 줄임말이에요. 저건 뭐야? 보통 이걸로 목업을 많이 만드십니다. 일단 닫기나 해봐. 헷갈려. 안 닫아도 돼요. 어? 야, 넌 뭐니? 내가 스마트 오브젝트인데. 자, 컨트롤 T 이렇게 걸쳐서 이런 데다가 싹 걸쳐봐봐. 반값 세일. 반값 세일. 오, 예. 좋아, 좋아. 좋아. 괜찮나? 축소. 컨트롤 마이너스로. 이게 저잘 써야지. 잘못 쓰면은 양쪽에 걸어주면 안 돼요. 동양에서는 뭐, 있잖아요. 너 재산날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범죄도시. 그런 느낌이 들죠. 세이브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색깔을 녹색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에피소드 2로 바뀌었어. 시즌 2. 그래?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뜹니다. 이렇게 개별 탭에 개별 창이 안 뜨는데. 2편이지. 2편. 잠깐만. 이 색상을 왜 그냥 쓰지? 색상 반전 한번 해봐. 컨트롤 I. 너무 좀 밝지 않나? 아니면 색상을 네가 안 채우고, 뭐 그럼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네. 거기에다가 그림자 효과 넣어줘봐. 그냥 개별 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따로따로 놀아요. 여기 그림자 효과면 이거의 레이어 스타일, 그렇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 한번 해봐. 가렸잖요. 샤도우는 안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응? 색깔이 왜 보라 색깔이지? 최근에 썼던 걸 기억을 해요. 야, 항상 초기화. 항상 초기화입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건 초기화. 한 번만 눌러도 돼요.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지, 조금만 진하게. 괜찮아. 괜찮네. 좀더 진하게. 유사 색깔. 유사 색깔. 아유. 유사 색깔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찍고 난 다음에 유사 색깔을 찍어 놓으면 자연스러움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은은한 듯, 거북하지 않은 컬러로. 저장이나 빨리 해봐. 바뀌어 있네요. 이것도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와, 포토샵. 잠깐만. 실시간으로 옆에 보이니까. 색깔이 말이야.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보이면서도 아이드로퍼는 동작이 돼요. 보세요. 이 피부빛에서 컬러를. 주황색? 아까도 빨간 색깔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글씨에다 넣은 거. 글씨에도 알트 딜리트가 통하는구나. 글씨에도 알트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가 통하네요. 예전에 안 쓰던 기능인데. 이상해. 예, 요것만 채워놓고요. 이거 내가 원한 거 이거야. 유사 색깔. 드롭 섀도우, 더블 클릭. 블랙이 제일 좋다니까요. 근데 유사 색깔 찍는 경우도 은은한 듯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러워서 많이 추천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원래는 얘 세이브만 해주시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보니까 웃기네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얘는 필히 저장을 해야 돼요. 별표 저장하라는 표시입니다. 자, 예, 이렇게도 스마트 오브젝트는 사용된다. 세이브 필수. 자, 에피소드. 예, 여러분한테는 이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에피소드 1-1이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S. 약간 띄우기. 세이브. 컨트롤 S.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글씨만 조금 줄일게요. 장식을 해도 되는데 장식도 한번 거기다 넣어볼게요. 아, 됐습니다. 뭐 세이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에피소드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